거부하는 시점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가 세트피스 역상황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쿠람하고 야사리가 붙어있죠? 순간적으로 킥은 주로 이제 네쿠람인데요. 올려줬습니다. 슛! 네쿠람. 네쿠람이 골을 기록합니다. 각도가 좋았어요. 네. 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이란 관중 홈팬들인데요. 후반 12분에 네쿠남에게 특골을 허용합니다. 신장이 있는 선수면서도 상당히 발목이 유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비수의 벽을 넘는 오른발로 가마찬 공이 모서리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우재 선수가 조금 더 미리 한쪽을 좀 잡았으면 하는, 그랬더라면 또 좀 밀어찼겠지만요. 물론 워낙 코스가 네, 좋았어요. 워낙 코스가 상대로서 잘했습니다. 네쿠남, 이란의 대표적인 선수 네쿠남이 결국 12분에 0대0의 팽팽한 균형을 깹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요. 뭐 충분히 만의 골에 이은 역전골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결 좋았고요. 네, 걷어내는 걷어내죠. 이란 코너킥 걷어내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마도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골키퍼 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때서 약간 그 미끄러. 디어리어 아크스블 정면에서 연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주영 선수도 지금 배치 쪽으로 달려가면서 그림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의 왼발에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박성을 밀죠. 9.1m를 적절히 체크해 주고 있는 주심입니다. 자, 왼발 연기분. 강민수 선수는 벽 사이에서 어떤 자그마한 그 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네쿠남 같이 멋지게 오른발 슛! 땅! 슛! 골! 골! 동점골 박지성! 골! 역시! 역선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역시! 끝까지 치지 않고 뛰어가는 박지성. 네, 좋았어요. 기성용의 슈팅도 좋았고 네. 그 절벽이라는 라마티의 벽을 넘었습니다. 네, 메디 라마티를 넘어서서 우리가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박주영이라는 카드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투입되면 그 역할이 양쪽으로 한번 우리가 빛을 발하게 라마티가 막아냈습니다만 슬라이딩 헤딩으로 네. 야, 정말 멋진 골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미고. 자, 상대도 지금 선수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대도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7번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바스 프로를 투입시키네요. 네. 자, 이제 1대1. 지금 이렇게 한 골을 우리가 만회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성